1박 2일로 성지순례 와서 이제 2일차고 남은 일정은 이렇게 저희 회화하고 그다음에 성지순례 단과하고 좀 더 둘러보고 식사하고 이제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저희도 왔을 때 무지개가 처음 이제 저희 맞아주면서 시작을 해서 대각터에도 갔다 오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저희 같이 저녁에 대각전에서 시간도 가졌고 이제 아침에 조성도 하고 아침 회화도 하고 커피도 보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성지순례 처음 오신 분도 있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있고 한데 자유롭게 이거 시간은 좀 감상도 나누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 의견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일단 너무 우리한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연산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생에 얼마나 많은 복을 지으셨길래 네, 이렇게 이런 공부들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도 했고 같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런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 우리 뭐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이거는 평상시에 궁금하던 건데 제가 이제 여쭤봤다면 우타님께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 엄청 저는 이제 20대 때는 교단을 열심히 안 다녔기 때문에 막 대학생 때 또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되게 멋있게 생각을 했어요. 아 정말 와 나는 철없을 때 저렇게 열심히 했다니 정말 멋지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도 30대가 되면서 또 이렇게 고에 빠지시는 분들을 보고서 공부한 게 소용이 무슨 그러니까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게 고를 받 무슨 업이 있어서 받는 거겠지만 저렇게 빠질 수가 있고 신심이 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열심히 한 그게 이제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고민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저렇게 나는 안 빠지고 계속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될 거라면 애초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마치 서로 이제 기란든 소가 있는데 서로를 길들이려고 고삐를 잡고 가잖아요. 근데 이제 고삐를 잡고 가서 이제 말을 들어서 이제 완전히 소가 길들이면서 고삐를 놓아야 되잖아요. 고삐를 놓고 그럼 이제 귀가 가만히 있어도 귀가 따라온단 말이죠. 마음대로 따랐는데 아직 길이 덜 들었는데 고삐를 못 부리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삐를 빨리 잡은 거지. 소 빨리 잡아갖고 그렇게 해갖고 길이 이제 틀으려고 하는데 막힌 거죠. 고피라는 건 법주, 법맥이 법맥. 법주를 잡아야 된다. 신맥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놔버린 거예요. 혼자 공부만 하고 신맥을 놓으니까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근데 끝까지 잡아야 된단 말이죠. 길이 들 때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말하면 이제 늦게 잡아준 거죠.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먼저 잡았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잡았어도 끝까지 잡고 가야 되는데 이걸 놔버린 거니까 그런 거고 늦게 잡았어도 끝까지 잡으면 그게 된 거니까 이 법주를 법맥을 잡아야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맥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고르는 것이 차이가 있다. 공부에 안 넣는다고 골고라고 방에 들으면 단체로 낙으로 변할 보는 좋은 분이라는 거에서 굉장히 희망을 얻어서 바르게만 살면 고를 받아도 낙으로 아니 고를 받아서 죽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고 중에서도 그제 옛날에 게으러서 늦게 일어나서 즐겁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괴롭잖아요. 그런 말은 그런 걸 말하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고로 이제 낙으로 변할 거니까 또 이제 어디 놀러 다니면 좋은데 법당에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그런 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여기 가사에서 변하지 않는 고, 영원한 고락이 있다고 하셨는데 영원한 고락이 어떤 건지? 영원한 고락은 고아락을 초월한 자리. 우리의 자성 자리, 본성 자리는 고도 없고 낙도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보통 현실에는 고도 있고 낙도 아까 뭐 즐거운 고 낙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부를 많이 해갖고 그런 고어를 철학해서 우리 자성 본성 자리에 도달하면 고도 없고 낙도 없고 그걸 영원한 낙이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왔던 거 같아요. 바람 쐴 겸 이렇게 온 거였었는데 뭔가 그때 올 때랑 이번에 오는 건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거 같아요. 그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온 거라면 뭐라 될까 지금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저는 여기에 그 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만나게 된 샌드 오빠들 그냥 인연 하나하나도 다 소중하고 이 위치에 이런 이성 이런 여기가 영광한 영상 선지가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그냥 감사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든 생각은 사람이 막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린다고 하잖아요.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에 또 올 때는 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서울에서 막 이 세상에 다 살다가 그게 그것이 전세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사는 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가 전세계인 줄 알으니까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제 영산에 와서 여기 새로운 체험을 하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세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눈이 떠야 된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알면 거기에 현실에 빠지지 않고 착하지 않는데 모르는 사람도 거기에 집착해서 어떻게 막 그거를 잘하려고 평생을 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와갖고 이게 마음의 고향처럼 아 이런 세계가 있다 해서 이제 서울에 가서도 이거와 똑같은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 중에 이제 자기가 사는 세상이 이 세상으로 변한단 말이죠. 그래갖고 자기 세상 영산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이 이제 영산이 여기만 있으면 안 되고 내 삶이 거기가 영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과거에 즐거운 걸 갖다 놓고 하려면 괴로운 거지. 괴로운 걸 놓고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그냥 여기가 영산이야 거기가 영산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여기 영상에 오는 뜻은 어떻게 돼요? 오는 뜻은 우리 현실을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해지. 본인 소개해봐. 본인 소개를 올리지. 내가 나는 누구 이제 언제 이렇게 많이 좀 갔다 하와이 갔다 오고 이런 것들. 저는 강남 교당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12살이고 그리고 김혜진이라고 합니다. 입교는 작년 겨울쯤에 했고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그리고 올해 여름에 이정현이랑 우사님이랑 그리고
민경이 언니랑 소영이 언니랑 다 이렇게 이모님 오빠랑 다 그 같이 하와이에도 갔었고 했었는데 근데 그때 하와이에서 그때 돌아왔을 때는 되게 뭔가 이정현이랑 그때는 헤어지는 줄 몰랐는데 근데 한국에 그 뭐지 돌아오니까 아 이정현이랑 그때 헤어 마지막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국에서도 이렇게 다시 만나고 그러고 그리고 예전에 강남교당에 실습하신 박여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예전에 실습으로 저희 교장에 오셨는데 근데 여기서도 다시 만나고 그리고 원래 그 저는 예전에 원래 약간 헤어지면은 아마 만나기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 이렇게 하와이에 갔다 와서도 원학스 인성교육에서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실습급 교무님께서도 또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항상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항상 마지막이 아니고 되게 재밌었어요. 어제 의사님이 정점 공부 어쩌고저쩌고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에서 정점 공부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교전이 우리 이 교전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대종경하고 정점을 했거든. 정점은 대종경을 진짜 크신 거고 대종경은 아, 그리고 시험을 막 쳐서 안 그래도 엄마 기분이 안 좋은데 시험 막 쳐서 완전히 엄마 기분이 다운돼가지고 안 오려고 하고 학교 체험학습도 다 취소해버렸는데 내가 학교 체험학습 취소해버렸다고 저희가 울고불고 난리를 쳤더니 엄마가 혜진이가 오고 어디가 흠뜩했으니까 이번만 가라고 해서 잘 왔는데 이번만 계속 연습해. 그래도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우리하고 선박에 다니더니 시험을 더 잘 봐야 되는데 시험을 못 봐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잖아. 문제 사건이 됐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제 시험을 잘 봐갖고 우리 선박에 다니 시험을 잘 본다 이렇게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그게 그 구멍이 안 나게. 아, 왜 구멍이 나? 구멍이 나 있으니까 핸드폰 같은 거를 다 꺼놓고 아니 그걸 안 보는 연습을 하고 거기에 뭉쳐서. 집중력이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너무 겁먹지 마 이런 거 아무튼 저기 다가 공부를 하려면 보고 듣고 딴 걸 보고 듣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목숨 걸고 안 해봐. 그러니까요 게임 할 때 목숨 걸고. 아니 저 게임 아니에요. 놀 때만 목숨 걸고. 놀 때는 너 목숨 걸고 해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냥 목숨 걸고 이렇게 한번 해갖고 한번 다음번에는 완전히 해갖고 엄마를 딱 생각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그냥 저 엄마한테 맨날 그런 소리만 듣고 사냐. 한번 결심을 딱 하자. 다 열심히 막 죽기로 해갖고 엄마를 한번 딱 바꾸자. 그래서 그때 엄마가 이상한 감성담을 해가지고 그래서 혼나가지고 무슨 님이 저
때문에 막 미쳤다고 해가지고 아니, 기분이 나빠가지고 집에서 계속 일주일 동안 멍 때리면서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별로 안 웃고 있었는데 선생님 강의 듣고 혜진이랑 놀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하와이 가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조금 부위가 얼굴이 오늘 다시 살아났다는 게 왜 그거 그 말에 따라 멍 때리는 게 왜 이렇게 입질이나 멍 때리는 게 그니까 그게 엄마가 안 좋아하지. 아, 이게 앞으로 다 명랑해갖고 엄마한테 그런 얘기 안 듣기 엄청 조심해. 예, 엄마한테 막 덤비지 말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늦게. 여기 와서 여러 사람 만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얘기도 하고 하니까 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우리 지금 이렇게 청소년들은 다 원학생 민사교육 멘티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섯 명 그리고 멘토도 다섯 명이서 원학생 민사교육에서 동부에서 저기 여기도 과거 전 바로 전 회기에서 그 멘티였기 여기는 여기 동기 얼굴이 다른데 그럼 진우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진우 여기 영상 오니까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동생 좀 줘요. 오빠가 주로 경계를 주는. 오빠가 경계를. 힘들었어요. 이렇게 괴롭혀서 힘들고 재밌어요.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쉬는 시간. 아 이제 없어. 우리 이제 올라가는 별로 없어요. 이제 곧 요 끝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저기 산책도 하고 집에 가고 싶어요. 와이파이 할 그거 할 때 재밌어요. 그동안 날씨가 좀 안 좋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좋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한 32살 정도에 여기 원불교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교전도 처음 보고 원불교도 처음 알았고 그랬는데 뭔가 교전이 한글이니까 이거를 빨리 알게 되면서 바로 실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순진한 마음에 했는데 이제 이게 그 과정이 굉장히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세상 알게 되고 그리고 스스로 잘 안 되니까 자책도 많이 하고 비교심도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기 와도 뭔가 되게 스트레스 받고 뭔가 해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막 자기를 막 비하하게 되고 그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좀 돌아보면서 스스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여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안 써도 들리지 않나요? 대학생이 사실 중간고사는 정말 학기 공부하기가 싫은 것 같아요. 1학기 때 중간고사 기간에는 벚꽃이 막 피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이게 딱 낙엽도 지고 그래가지고 막 어디론가 막 가고 싶은 거예요. 지난 한 학기 막 공부하면서 밖에는 낙엽 지고 날씨도 선선하니 좋고 그래가지고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딱 그랬는데 영산 이번 주에 간다고 해서 시험 기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와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딴 데도 아니고 딴 데 이상한 데 놀러 가가지고 또 뭐 애들이랑 술 먹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원래 막 자주 왔으니까 또 와보면 또 편안하고 이렇게 와서 정말 좋았고요. 더 많이 친구들이나 뭐 같은 대학생들이나 많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여입니다. 저는 오늘 회화 주제가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그리고 내가 영산에 온 뜻이잖아요. 사실 첫 번째 그 대종사님이 영산에 온 뜻은 생각을 안 나더라고요. 그것보다 제가 영산에 왜 왔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은원 멘토님께서 원래 했을 때는 그냥 갑자기 네, 바로 이렇게 소문했어요. 그냥 영산 가서 좀 좋은 기운도 받고 싶었고, 또 그 성지에 가면 뭔가 또 다시 내 신심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오니까 그 마음이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 공부를 잠깐 놨었어요. 뭐 교정도 자주 안 보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랬는데, 다시 또 이제 어제 의사님 말씀도 듣고 여기 와서 보니까 기도도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정전은 많이 봤는데 정전 데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전 데이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정됐다는 게 그게 참 좋아요. 아이고 잘 됐다. 아니 감사합니다. 영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요. 비가 오고 나니까 공기도 좋고 잘 쉬다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 선방 안 나가고 네, 오게 됐는데, 아 저는 여기 너무 좋아가지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좋은데, 저기 저 동생이 이제 막 그 시험 공부 얘기하고 막 이러고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으니까 학생 때 이제 수학 이런 거에 이제 집중하고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아주 귀엽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선님 볼 때도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상담하면 아 귀엽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저런 걸 고민하는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또 보면서 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여기 와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고민하던 것들이 의외로 큰 게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다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쉬었다 가는 것 같습니다. 김선입니다. 저는 네, 저도 영산선학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요. 이번에 여름 조금 되기 전에 왔던 것 같은데, 되게 오랜만에 영산에 와서 분문도 받들어서 왔습니다. 오늘 대학원대학교 2학년 대상입니다. 저도 영산에서 학교를 3년을 이제 다니고 지금 익산에서 2년을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다시 오게 돼서 좋았고, 지난주에 이제 전산 총장님 법문을 들으러 금요일 날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회사님 식구들이 영산에 올 때마다 이렇게 같이 뭐 헤아리고 오고 같이 좀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하다가 이렇게 같이 오게 됐는데, 항상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이제 보면서 그 사는 모습이나 공부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가슴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감명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돌아가서 이제 저도 막 하루 이틀은 굉장히 막 그 저만 단계한 5단계까지 갔다가 다시 화학 기운이 가라앉고 그럴 때가 굉장히 많고, 막 사실 막 여기 오기 전에도 마음이 막 다음 주에 제가 또 원용어 집중력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막 근데 과제도 있고 막 2학기가 막 조금 이제 고시도 남아있고 출마식도 남아있고 굉장히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데, 야 그래도 조금 많이 좀 이제
1심을 챙겨서 그 얘기를 1심하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 교사연수, 해령 중학교하고 이렇게 성지고 교사연수 때 우사님께서 집중력 강의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 집중력 강의 한 번도 안 해봤고, 아, 집중력을 저한테 제가 제일 부족한 게 정신수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 왜 이런 거 시키시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때 그게 기억이 돼가지고, 좀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고, 또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선방 톡에다가 본문을 올려주시면, 이제 좀 그 다음날 꼭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좀 본문을 듣고 그대로 생각하고 살아보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제 안 될 때가 많은데, 또 안 된다고 막 생각도 많이 들고 막 그 마음에서 태블릿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끝까지 이렇게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원력을 세우고 목숨도 걸고 할 수 있는 신의 지 바치고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바탕이 되고 스승님들께 보응할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랑 성지 순례를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사실 항상 제가 다 100%는 못 알아들어요. 뭐 극단적 50% 알아들을 때가 있고 70% 알아들었는데 항상 그게 부족한 거는 너무 아쉽고 그런데 모르겠어. 너무 마음으로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 다른 교도님들의 반응을 보고도 알아듣고 여러분들 뭐 좀 울컥하면 나도 같이 울컥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한 기회 딱 했는데 뭔가 하나의 마음이 된 것처럼 좀 느껴진 것 같았어요. 저는 와서 진심이 다 생겨서 좋은 거 좋아요. 네. 열심히 아, 저 어제 밤에 애들 데리고 도착했는데요. 밤에 영상 들어오니까 달이 이렇게 하늘에 떠있는데 완전 도시에서 보던 달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도시에는 아파트 사람들이 보면 25층 아파트 중에서 막 빌딩 사이에 달이 막 떠있잖아요. 여기도 막 진짜 허공에 달이 떠있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신비하고 막 그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또 하늘을 봤더니 보셨어요? 막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이 달이 환하게 떠있는데 별이 막 별이 엄청 네, 별이 촘촘촘 빛나고 제가 어릴 때 보던 시골에서 보던 그 독두칠성도 있고 오리온자리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요즘 막 제주도에서 한 달 살이는 게 유행인데 영산에서 한 달 살이고 매일 새벽에 이렇게 자선하고 이러면 뭔가 깨칠 것 같은 신령스러운 자연 환경 속에서 이 영산 기후에서 한 달만 진짜 매일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면 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고 아침에 그리고 이제 애들 제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먼 길 가는 건 사실 되게 피곤해요. 막 나중에 애기 낳아서 겨울에 되게 피곤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데 가는데 저희 혼자 가면 편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와이프 데리고 애들 데리고 어쨌든 좋은 곳에서 좋은 기운을 느끼고 이제 좋은 분들하고 인연도 맺고 기운을 느끼고 해서 그런 좋은 마음으로 데리고 오는데 힘은 들죠. 근데 이제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막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한테는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것처럼 이제 대종사님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힘이 들어요. 마침 끼워서 반명해야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힘들면서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아, 이 아이들 진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뭐 힘들다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들고 그냥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아이들도 차차차차 커서 이제 이 법의 인연이 돼서 그렇게 자라겠지. 그런 것처럼 대종사님도 저는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케어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대종사님은 막 일체 중생들을 막 일체 인류를 다 이런 식으로 저 마음처럼 제가 우리 두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처럼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고
촘촘히 막 제도도 만들고 뭐 교단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막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대종사님이 그 은혜 이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애들이 잘 모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커서 나중에 깨치게 되면 아 대종사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법이 있고 이렇게 스승님들이 있고 동지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자랐구나라고 느끼 그게 북한의 차이일 뿐이지 아 대종사님이 이게 크게 법을 펴셔가지고 일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저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다행히 이렇게 우리 안에 대종사님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제가 이렇게 될 거니까 올 수 있는 거지 혼자 못 튀고 있어요. 영상을 못 오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또 우리 예비교님들도 보면 처음에 들어오신 예전에 제가 계속 보다 해마다 처음에 들었어 이런 분들 보면 좀 머리해요 진짜 그래요 근데 1년 뒤에 와서 보면 달라져 있고 아 3개쯤 되면 진짜 이게 최고의 상태로 막 말도 잘하고 막 그렇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분을 한 2, 3년 전에 봤을 때는 되게 좀 어색해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 내가 속해 있느냐가 그게 지혜인 것 같아요 딱 지혜롭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지 딱 거기 떠나지 않는 게 저는 여기 석방 세 살면 절대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해해 보시네요 예 하트라이 저는 이제 오기 전에는 저 원래 되게 건강해가지고 약도 잘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맨날 그러는데 오기 전에는 좀 이제 아파가지고 되게 팔게 되게 많은 문제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감기도 왜 이렇게 안 났는지 저는 원래 이렇게 감기약 약사여도 감기약 같은 거 안 먹거든요 괜히 왠지 막 머리가 매해질 것 같아가지고 약을 자연으로 나으려고 하는데 저렇게 저런 사람 약 먹으라고 해요 정신 수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해가지고 아파도 감기약 절대 안 먹고 그런데 이번에는 막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낫고 싶으니까 막 약도 계속 많이 먹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안 났는데 영산 오는 차 안에서 그게 씻은 듯이 갑자기 막 이렇게 기침 나고 막 그렇게 계속 그렇게 감기 있었던 것도 그냥 갑자기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곳이 정말 그런 진짜 맑은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되게 여러 가지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힘든 점도 있지만 우사님께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큰 행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사님께서도 어떻게 신심이 났느냐 처음에는 스승님을 보고 그 신심이 나셨다 하셨는데 그리고 예전에 대종사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걸 아는 게 견성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삶을 되게 헛되이 해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되게 나는 것 같은데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런 게 항상 괴롭고 그런 게 계속 편하게 그냥 마음을 안정하고 있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니까 죄송스럽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없다고 한 해에 힘이 금방에 왔거든 내가 먼저
관계상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만 댕기고 오겠습니다 하고는 그리고 이제 교도들한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교무님한테랑 그리고 이게 뭐 지금 10년이 가깝죠? 10년을 1년 다니고 한다 10년을 가깝게 내가 그리 우리 애들 보고는 하는 좋다 야 이상하다 야 너 뭐 가서 이렇게 다 이렇게 부사님 앉으셔서 법문하실 때 보면은 천진난만한 애기 얼굴이야 아무 사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얼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더 생기는데 아버지 성인은 아직도 이렇게 생겨서 내가 답답해 죽어서 그리고 어제도 무지개를 뜬 걸 보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우리한테 내가 야 아파가지고 만덕산에 갔을 때도요 처음에 가는데도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만덕산 가려고 나오는데 저희 택시를 타고는 영등포로 차 타러 기차 타러 오는데 여의도 빌딩 유산 빌딩 중간에서 막 무지개가 탁 뜨더라고요 이렇게 무지개가 고요 택시를 타고 오는데 아 택시가 아니고 우리 며느리가 지 차에 이제 모셔다 드린다고 그러고 이제 아빠랑 서이 오는데 그러게 했거든 그러더니 아 저녁에 또 거기 가서 도착해갖고 보니까 그 저 초선지에서 또 무지개가 또 떠 그러면 아 이게는 고타림없는 무슨 우리한테 경사가 있을 일이다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답답해요 나는 얼굴에 욕심이 떨어지면은 그렇게 얼굴이 순하게 보이겠다고 저는 조선영 할머니는 그냥 한 10년 예, 다녔는데 자꾸 빠지는 적이 없어요. 뭐 영산을 가건 어디를 가건 뭐 훈련을 가건 그냥 그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돌이켜 그냥 그렇게 지속으로 그냥 그렇게 열심히 그냥 다니고 뭐 세상에 덤방 뭐 어디 빠지는 데가 없대요. 이제 주연방은 못 나오지 밤이니까 그래서 약간 신심이 보통 이렇게 신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도 부처님이 여기 그냥 탁 앉았는데 그냥 공부를 잘 말만 하면 되거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용산에 우연히 해서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여기를 옛날에 3년 다니고 또 다니고 여기 약간 한 10년 여기 뭐 강의하러 다닌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서울 있다가 여기 오면은 이게 딴 세상이고 그건 다르잖아요. 이게 다르니까 이게 뭐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산이나 거기나 뭐 왔다가 똑같아요. 이제 이게 오래오래 다니니까 이제 같아지더라 이거죠. 같아지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와야 돼요. 자꾸 와갖고 이제 이게 뱀이었는 데 중에 내 사망 영산하고 같아질 때가 되고 지금 뭐 거의 용산 가나 저기 가나 뭐 똑같아요. 그 이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꾸 그걸 뭐냐면 훈련으로 기질을 해서 기운이 자기 몸에 배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굉장히 막 새롭게 느껴진다. 어때? 새롭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인 거예요. 이게 새롭게 느껴지면 안 되고 완전히 이렇게 딱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나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자조든가 그렇죠 아주 아조든가 아직 희망이 좀 있어요 나이가 더 먹으면 안 돼 마지 넣었어요 마지 한번 잘 연구해 봐요 아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변치 않아요. 우리가 여기도 뭐 한 15년도 왔는가? 15년도 왔는 게 이렇게 변치 않고 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또 이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 변치 않고 오면은 이게 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본인 마지막. 저 저는 어제 이렇게 내려와서 하룻밤 자고 어제는 막 이렇게 저렇게 생각도 많고
많고 막 열어놓은 것도 막 많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대답전화 못 가고 방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자선을 하고 있는데 아, 한 일주일만 더 있다 가고 싶다. 그 너무 여기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그러니까 의사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서울에서의 생활에서 선방도 가고 세상에도 가고 이제 연대학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이렇게 완전히 진짜 안정이 돼가지고 공부에 열심히 됐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룻밤 있어 보니까 아 여기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안정이 돼가지고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일심이 돼가지고 공부하는 진짜 그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 아, 같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의 마음을 어떻게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서울로 가서도 이제 우리는 대부분은 한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선방에 가서도 갔을 때도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여기에서 하룻밤 잔 만큼 그렇게 안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그 서울에서도 마음이 변치 않고 그 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게 좀 이제 고민이 되고요. 이제 제가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침에 진짜 이렇게 딱 일어나서 진짜 다시 자고 싶은 생각이 없이 앞으로 진짜 그냥 이번 생만이 아니라 그냥 영생토록 아침에 이렇게 딱 일어나는 건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그냥 일어나서 아침에 수영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그게 진짜 변치 않고 딱 정말 안정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일 요즘에 이제 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저껜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냥 결심하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일어나는 거지 그게 뭐 어렵고 뭐 힘들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그렇게 마음이 먹어질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또 막 일하는 데 집착이 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흩어지면은 또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게 좀 왔다 갔다 하고는 있긴 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마음이 열심히 안 되고 흩어지니까 어려운 것인데 그거를 확실히 알고 아무튼 이렇게 마음이 진짜 흩어지지 않고 열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고요. 올라가면서부터도 흩어먹지 않고 잘 갔으면 좋겠고 가서도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잘 수호하고 또 조금 흩어지더라도 다시 챙기고 그럴까. 네, 그게 좀 이제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 또 고민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이 도시에 사는 거기가 느낀 그 세계 말고 딴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딴 세계가 그걸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단농사님 모시고 있으면 그때 그 심경 그게 딴 세계지. 세계가 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자리가 딴 세계인데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서울에 가서도 아 그 자리를 지켜야지 이 생각이 있으니까 막 어떻게 하면 지킬까 하고 막 수도도 하고 일어나고 다 하고 막 별짓을 다 해갖고 그 자리를 지킨단 말이죠. 우리 은혜 같은 분이야 자단농사님 모시고 있을 때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서울 가서 다 하려고 하니까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갖고 그러니까 영산에 가서 한번 느끼면 아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알고서 이제 서울 가서 또 막 노력을 해갖고 그 자리를 변치하느라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스승님을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하라는 거는 그때 그 마음의 상태가 도달하는 거예요. 스승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럼 그 자리를 지키려고 그냥 노력하는 게 이게 수행인데 그 모르고는 그냥 열심히 수행해도 그게 가다가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는 그 느낌이 그 마음 자세가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다시 느끼면 중요한 거는
서울 가서도 그대 이렇게 여기서 뭐 걱정 막 수행하라 뭐하라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편안한 중에 편안한 중에 맑은 거지 뭐 정진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중에 분별이 없는 자리잖아. 그러니까 그 느낌을 가만히 가서 서울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막 그때 막 일어나기 싫어 정진을 해야 그게 도달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원래는 그럴 것도 없는데 그것도 없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운이 그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가서 이제 시민선방을 일단 뭘 만들어요? 영상을 만들고 여기서 분원을 만들자니까 여기서 분원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거기 오면 괜찮으면 이제 편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와도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자기 집 만들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시민선방을 영상으로 딱 만드는 그거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되다가 내중에 자기 집까지 만들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오늘은 하여튼 이제 훈련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마치고 그러면 마치고 저희 아니 저기 있죠. 네. 열심히. 예, 반갑습니다. 방은정입니다. 예. 예, 회복이 문자 받고 열심히 하는데 또 우사님이 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도건이 빈자리라도 좀 채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도건이는 제가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LA 교당에서 40일 지내다가 제가 왔는데 LA 교당이 한 3박 33밤 자고 서부 훈련원에 한 3밤 자고 3박 4일은 도건이하고 우리 몇턴 양면성 교부가 교대로 운전하면서 4명이 저희 집사람하고 여행하고 막 그래 왔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우사님이 그 천진난만하게 사심없이 이렇게 열심히 사시기 때문에 또 11월 3일에 또 종사의 부품도 받으시고 또 여러 인연 새삼회의 인연들 참 제가 나름대로 좀 더 인연을 좀 더 맺고 좀 더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하여튼 열심히 사시는 모습 그 진짜 연상자리 분별 없는 자리에서 제대로 난 분별을 놔두면 뭔가 편안하고 명백하고 또 우리 전체가 한 몸처럼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다들 즐겁게 사는 것 같습니다. 가끔 가다가 힘들 때도 있지만 그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갖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45분에 짐을 싣고 차 타고 모이는 걸로 퇴근 시간 마치겠습니다.